저희 분기 투하시면 돼요, 여러분. 겨울옷을 다시 입고 있는데 어제 시드니에 도착을 했고요. 도착하자마자 뭐 열 체크하고 지시에 따라서 짐 찾고 확인 받고 공항 앞에 서 있는 버스를 타고 이 호텔에 도착을 했어요. 지금은 아침이고요. 어제 별로 잠을 못 자고 비행기에서도 잠을 못 자서 많이 자보려고 했는데 아침에 문 두들기는 소리 때문에 또 깼어요. 8시쯤에 아침 배달이 왔고 14일 동안 격리를 할 예정인데 방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어보고 있어요. 네, 문 열면서 따라라란딴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, 2주 동안. 그래서 그냥 보여드릴게요. 이제 좀 복도가 있고 여기는 화장실, 그리고 샤워부스. 지금 문을 이렇게 이렇게 닫게 되어 있고 맞은편에는 간단하게 뭐 먹을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안에는 냉장고고 물이 12병이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그 이후는 돈을 내야 된다고 하네요. 아니면 태버터를 마시든지. 침대가 너무 좋아요. 잠을 아주 잘 잤어요. 그리고 이게 가장 마음에 드는 소파. 이런 소파 진짜 갖고 싶었는데 여기 있는 동안에 여기 앉아서 책 많이 읽어보려고요. 아, 근데 창문을 못 열게 되어 있는 게 조금 답답할 것 같긴 한데 뭐 어쩌겠어요. 되는 대로 살아야지. 아침이 배달이 왔어요. 기본적으로 제공된 게 있고 제가 가져온 것들이 있고 헷갈리지 않게 분리해놓고 뭐가 왔는지 볼까? 우유, 주스. 오, 진짜 좋은데? 크루아상이랑
사과파이, 버터. 맛있을 것 같은데? 뭐였지?